경기도 수원시의 한 재래시장.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올 만큼 소문난 반찬가게가 여기 있다는데요. 이곳을 찾게 되는 매력이 뭔가요? 엄마 손맛도 나고 또 제가 낼 수 없는 맛이 있어요. 맛있어요. 맛있으니까 자꾸 다섯 개 들고 가. 집에서 하는 것보다 맛있어요. 옆에 계신데 그런 말 해도 돼요? 아, 뭐 상관없어요. 사실이니까. 사실. 같이 사러 오셨는데요. 그러니까요. 하루에 판매하는 반찬의 가짓수만 해도 100여 가지에 달한다는 이곳. 한눈에 보기에도 그 종류가 어마어마한데요. 하지만 그 양도 남다릅니다. 때문에 인심 좋기로 소문났다는 이곳. 모든 반찬이 다 인기 있지만 설을 앞둔 지금 손님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건 따로 있습니다. 자주 오는데 명절이라 전도 좀 사고 맞추려고 왔어요. 명절에나 제사에는 제가 여기 와서 사가고.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각양각색의 전 요리. 이곳에서 판매하는 전의 종류만 무려 9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. 이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건 바로 명절 맞이 전 3종 세트랍니다. 동그랑땡, 꼬지, 동태전 잘 나가요. 먼저 알록달록 꼬치전을 만들어 볼 텐데요. 그런데 평범한 꼬치전과는 조금 다른 재료가 눈에 띕니다. 쪽파 대신 마늘종을 끼면 더 꼬지가 더 예뻐져요. 쪽파 대신 마늘종을 사용하면 꼬치전의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고 타지 않아 모양도 맛도 좋은 꼬치전을 만들 수 있답니다.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동태전. 동태의 물기를 제거하는 건 소금이랍니다. 데쳐놓으면 밑에 물이 쫙 빠지거든요. 여기에서 물이 다 빠진 다음에는 부쳐놓으면 탱글탱글해요. 동태살을 소금에 절인 후 물기를 잘 제거하면 살이 단단해지는데요. 으스러지지 않는 동태전의 비법이라고요. 우리 집에서 제일로 잘 나가는 동그랑땡 만들 거예요. 먼저 부추, 파프리카, 양파, 당근을 다진 후 고소한 맛을 위해 고기의 참기름과 후추로 밑간을 해줍니다. 그 후 다진 버섯에 고기와 채소를 넣어주는데 잠깐, 지금 넣은 가루는 뭐예요? 밀가루나 부침가루 넣는 것보다 빵가루가 수분을 잘 잡아줘요. 바삭해요. 두부가 들어가지 않는 이곳의 동그랑땡 때문에 반죽에 달걀물을 넣어 고기와 버섯 등의 재료들이 잘 섞이게 한답니다. 자, 이제 맛있게 부쳐낼 차례. 그런데 이 기름에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. 저희는 전 부칠 때 식용유를 쓰지 않고 파기름을 써요. 파뿌리만을 이용해 만든 기름을 전을 부칠 때 사용하면 풍미가 더욱 깊어진다고요. 완성된 반죽을 파뿌리 기름에 노릇노릇 붙여주는데요. 이때 딱 한 번만 뒤집어 모양을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. 자, 고소한 이 동그랑땡 하나면 다가오는 설 명절 전 걱정은 없겠죠.